나왔다. 저의 미모 전성기. 치렁치렁 자꾸 머리를 이렇게 기르는 거야, 진짜. 순수소녀. 전혀 다릅니다. 정말. 너무 다릅니다. 少女时代出道14周年，近日收音在频道回顾少时影片，还偷偷爆料不少团内秘辛。 데뷔한 지 14주년을 맞아서 저의 이 활동을 좀 돌아보는 그런 리액션 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별별별까지 있어? 더보이즈. 사실 저 더보이즈 노래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내가 좋지 않은데 미국인들이라고 좋아할 소냐라는 생각으로. 근데 최근에 와서 더보이즈를 다시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가. 아, 왜 이때 이 노래를 회사에서 됐어, 됐어, 이 노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알겠다. 나왔다. 저의 미모 전성기. 다시 녹음할 기회가 생긴다면 솔하고 힙한 톤으로 AOGG를 다시 해보고 싶은 AOGG 쇼걸. 약간 미모 전성기? 계속 나오네, 미모 전성기. 여연이가 SM 댄스장으로 입사했어? 여연이는 만인의 연인이었어요. 그리고 효연이가 항상 염색을 엄청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머리를 어떤 날은 빨간색, 다음 주에 오면은 막 파란색을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늘 약간 선망의 대상? 어떡해, 이게 뭐야. 아직도 기억나. 이걸 어떻게 구했지? 정말 신기하다. 이게 근데 다 설정인 거 아세요, 여러분? 아, 어떡해. 맞아, 이렇게 둘이 뭔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때는. 근데 둘의 조합이 너무 좋아서 저렇게 둘이 데뷔하려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소녀시대가 되었다니. 크, 유나. 어렸을 때부터 완성형의 미모. 귀여워, 아직도 성격이 좋아. 어떡해. 어떡해. 강낭콩 같아.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리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애기처럼 느껴졌을까요, 저 때는. 막 서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막 서현이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막 이랬는데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저는 솔직히 말하면 태연이가 솔로 가수로 데뷔할 줄 알았어요. 노래를 너무 압도적으로 잘해서 저의 메인 보컬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 진짜 티파니랑 같은 그룹이 될 줄도 꿈에도 생각 못했다, 진짜. 되게 늦게 합류한 편이죠, 티파니는. 너 왜 단발 안 해? 어, 진짜 단발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쁜데 왜 그렇게 치렁치렁 자꾸 머리를 이렇게 기르는 거야, 진짜. 엉뚱하고 잘 웃지만 순수소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전혀 다릅니다. 엉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의 실체는 절대 엉뚱하고 순수함? 정말 너무 다릅니다. 써니, 맞아요. 가장 늦게 합류했죠, 써니가. 써니는 참 어렸을 때부터 되게 굉장히 성숙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대화를 나눠보면 뭔가 써니는 한 5년 후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했던 무대들 짜집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저희가 단톡방에 막 공유하면서 어, 이때 너무 예뻤다, 이때 진짜 너무 잘했다, 막 이런 자화자찬 타임을 항상. 八大采访组整理报道。